그 이거 왜 찍으세요? 그 우순이가 네. 요새 영상이 잘 안 보인다고 어 맞아요 무슨 일이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우순이가 사무실에 오는 날이에요 지금 거의 다 왔다고 하거든요? 어, 요! 안녕하세요 뭐야 얘 옷이 왜 이래 여보 어디 나 화장실 한번 가자 네 지금 보고 화장실 왔어 아 진짜? 이순이 페인이 됐다고요? 꼬라지면 봐봐.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이순이 반항적이야. 근데 화가 나 있어요? 아니, 패션이 화가 나 있잖아. 어디가 화가 나 있어? 이 코알라가 있는데. 왜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거의 한 달 만에 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엄청 오랜만에 뵌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왔어요, 사무실에? 우순이가 이제 슬럼프야, 요즘. 슬럼프예요, 우순이. 슬럼프가 빨리 찾아와서. 콘텐츠 새로운 거 두 개 하고 슬럼프 와가지고. 지금 두 개 공을 많이 썼잖아. 가보자 하니까. 오케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순님 극복기예요, 슬럼프? 오늘 좀 상담 좀 내가 뜨끈하게 하려고. 뜨끈하게 하고 내가 오늘 멘토도 좀 소개해 주려고. 아, 얘 안 되겠어, 진짜 이대로는. 아, 멘토가 누군데요? 있어, 그 엄청난 사람. 아, 그래? 뭔데? 엄청난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 있어. 아니 근데 뭘 먹는지부터 얘기를 해줘봐. 가보자고, 가보자고. 뭐야, 일단. 그래가지고 오늘 너 멘토로 그 조독형 사장님 알지? 응. 사장님 만나기로 했거든. 사장님도 이제 자수성가한 아이템 아니야. 좋아, 난 조비 형님. 그분이 이제 자기 개발 사업 하시는 분 맞지? 접속이 아니라 접촉. 접속보다는 접촉입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채팅으로 하는 거보다는 만나서 접촉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대면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 근데 조형 나 조형 텐션 좀 약간 빨리긴 하는데. 조언도 듣고 사실 저희가 이제 커머스를 하기로 했어요. 그 조조칼국수 여러분들 진짜 많이 기다리셨는데. 아 근데 이건 진짜 기다리는 사람 많더라. 진짜 오래 전부터 기다려가지고 이게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는데 왜 못했냐면 조형이 저번에 그 화끈하게 깎았잖아. 안 남았나 봐. 손해를 좀 많이 봤나 봐. 아 진짜? 형이 없다던데? 사람이 남으면 된다던데? 돈 남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먹고 나면 돈 잘 쓴다. 멋있다, 진짜. 아니 그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래. 어렵게 이번에 딜 쳐가지고 이번엔 좀 가격을 높여가지고. 물론 우리가 파는 게 이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가격이긴 한데 그때보다는 좀 높여서 팔기로 했어. 비도 오잖아 오늘. 지근하게 여기 파전이랑 칼국수 딱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고. 야 근데 지금도 줄을 선다고?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줄을 왜 쓰냐고. 와, 아니 비 오잖아. 비 오면 칼국수지. 오늘 비 오면 비가 오는 날에 내 다가와. 자, 야 롤스로이스 찾으면 돼, 아저씨. 아 저거다 저거다. 어디? 저거. 야.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찍는다고요? 우와 뭐야 이거 차 이렇게 바로 찍는다고요? 찍어도 되나요? 원래 우리는 리얼로 가니까 제가 MBTI가 I다 보니까 두려움이 살짝 있지만 직원분이 옆에서 웃으시잖아요.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100% 거짓말이야. 어때 보링아 텐션 어때? 절대 아이가 아니야. 오늘 비 오는 날은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비가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마라탕. 들어가자. 아 대표님이 오니까 또 내가 싹 텐션이 사네. 텐션 진짜 높았었는데. 대표님 잘 주셨어요? 네? 얼마만이지? 왜요 왜? 보고 싶어서. 뭐야? 살이 좀 빠지셨는데요? 좀 뺐어요. 오늘 촬영하려고. 좀 핸섬해지셨네. 그래서 올해 유튜브 첫 촬영이 지금. 아 대표님 뭐 바쁘셨어요 많이? 네? 바쁘셨어요? 바쁜 게 아니라 체부에서 조금 촬영을 처음 하고 싶어가지고. 체부가 뭐죠? 체주부. 저희도 그렇게 안 죽이는데. 체부. 혹시 젊어 보이시려고 줄이시는 거예요? 체부?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뭐야 저번에 팔아가지고 그 뒤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한 세 번 정도 러브콜 오셨는데 좀 안 받았죠. 연락 두절이었다. 아니 근데 사람들 반응이 역대급으로 좋았어. 그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자리에서 돈은 남지 않지만
고객이 남는다. 근데 리뷰 꼭 써달라니까 리뷰 진짜 많이 달라고. 지금 만 얼마 몇 개야? 네이버 리뷰가 17,000개? 예. 네, 그리고 근데 평점이 4.87.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수치야. 그것도 그렇고 DM으로도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제발 조죽하육수 한 번 더 해달라. 너무 맛있다. 했는데. 자꾸 연락이 뭐 컨닝이 잘 안 돼. 근데 저기 체조부 구독자님들께서 참 다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 스토어에서 17,000개 좀 사주시지. 그걸 또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또. 사람 넘기는 아니었어요? 다시 갈게요. 요 편집 좀. 이제 요게 했지야 또 이게 밀키트에도 들어있는건데 김치가 진짜 맛있어. 요게 좀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나요? 이거요? 그 또 좋은 재료로 당일 당일 배추를 이제 당일 무쳐서 바로 말썽해드려요. 아 겉절이를 바로 한다고요? 네 바로 겉절이. 지금 이것도 오늘 아침에 무친 거예요. 누가예요? 기계가예요? 기계요? 사람이에요?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통성만도 안 하고 사람이 말이야. 조남이? 아 예버링을 몰라? 작은 예버링을 몰라요? 에버리 왜 지직하고 있어요? 아 뭔 소리야? 아니 근데 걱정 다 좋은데 나 걱정되는 게 이게 진짜 맛있고 되게 사실 대표님의 음식이 진심이란 말이야. 그치. 대표님 약간 텐션만 보면 진심이 아닌 것 같을까봐 내가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 약간 여러분들 대표님만 보면 파워링크 마케팅 맛집 같은데 아니고요 진짜 전통 있는 맛집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가게가? 두 분이 안 가던데요 이거랑. 맞아요 그렇죠. 아예 똑같던데요. 실은 저희가 17,000원에 판매하는 것도 사실은 수익 구조로 만든 게 아니고요. 수익 구조로 만들려고 하면 24,000원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수익 구조로 돼버리면 많은 분들이 드시기에는 금액적으로 비싸죠. 부담스럽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개 칼국수 밀키트가 결국에는 저희 브랜드가 독보적이에요. 못 따라하지 이제. 못 아예 따라하죠. 안 남는 구조로 아예 짜놓은 거니까 독점 구조. 칼국수 독점. 아, 이런 포지션이어가지고. 아, 네. 공격수인데 네. 많이 뛰진 않고 공만 패스해달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정확합니다. 제가 투수스파고 그리고 그게 당일에 이제 썰어서 조개도 당일에 잡는. 네, 당일 다 생산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300개밖에 하루에 발송을 할 수가 없어. 맞아. 지난번에 저희 직원들 진짜 죽을 뻔했어요. 21세기고 이제 AI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혹시 네. 기계로 대체를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야채를 써는 거나 이런 것들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짐 물려요. 네, 칼로 써는 거와 야채를 기계에 넣어서 쓰는 것은 차이가 있구나. 네,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진심이신 거야. 그 짐 물리는 게 싫으셔서 기계로 하신 거야. 그런 작은 우리의 귀찮음이 으로 인해 고객이 1%라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겠다. 맞습니까? 이게 짓물르는 것 때문에 이제 그치. 직접 썬다는데 인간에 갈아 넣어줘야지 썸이 풀리시는. 뭔 소리야. 아니야 저만 패스신 줄 알았어. 몇 인분인가요 이게? 칼국수 3인분 나왔어. 이게 근데 매장에서 먹는 건데 밀키트가 똑같이 와. 그래요? 이 야채 뭐 빠진 게 하나도 없어. 대표님 이거 구분할 수 있어요 밀키트랑 맛을? 맛이요?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하지 않을까? 아니요 저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래 밀키트랑 매장이랑 차이를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육수를 식히게 하면 농도를 더 졸여서 네, 집에서는 이제 화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력이 약한 거를 예측하고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시켜 먹어봤지. 내가 절님 마냥 통통해요 지금. 저렇게 통통한 적이 처음 봐요. 아니 뭐예요 이거? 밥선 잘한다. 펴줘. 타! 펴줘. 타! 광고리야 갑시다. 시간 기빨리는 예, 여덟 개 맨날 전체 웨이기. 야 이거 나왔다. 이게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웨이팅 겁나는데요? 예, 밀키트로 없고 매장에 꼭 오셔야 드실 수 있네요. 이거 그대로 나오네요, 이렇게. 네. 아, 안 돼요. 저희는 밀키트 팔아야 돼요. 아니요, 매장 못 해요. 아, 이거 모자이크 할 거예요. 해주세요. 수육 그렇게 주면 충분히 술 드실 수 있고. 이거는 진짜 하나씩 무조건 시킬 것 같다. 근데 뭐 맛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거, 이번에 우리가 얼마로 밀키트 판매를 합의를 받냐. 15,900원.
최저가죠 저희 파는 게 어쨌든. 네 그렇죠. 17,000원 이하로는 안 파니까. 네 맞아요. 프로모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장에서 드시지 못하는 죽을 먹어볼 수 있다는 거. 죽 재료까지 다 나옵니다. 죽이 진짜 맛있다. 배웠습니다 대표님. 어우 불 맛이 불려. 불 맛이 불려. 우와 푹신하죠. 쇼파 같죠. 야 뭐, 천장이 뭐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뭐야? 밤하늘의 아, 펄. 별이구나. 뭐냐면요 이별은 아, 너의 별 이별은 나의 별. 이거 추가하려고 하면 2,900만원인가? 와 근데 이거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아 하나하나 조명이네? 아니 별똥별이 떨어져요. 별이 어 저 봤어요 아까 전에. 네, 지나가던데? 아 거짓말 치지 마. 나 진짜 잘못 본 줄 알고 물어보려다가 말았어. 막 지나가 진짜요? 별똥별 잘 봐봐. 총과 10만 지나가다니까? 저 요거 어 그러네 어 그러네 요게 옵션이 경경 칼국수 대표님 저 아, 이번에 결혼했는데 네. 아 그 왜 뭐야? 초대 안 해주세요? 아, 진짜 성원 안 해? 집 한 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왜 초대도 안 해주시고 주기금으로 집 한 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진짜 성원해서 저는 빌전으로 못 들은 적은 지금 너무 성원하고요 재열님 우리 한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주시고 아우 죄송해요 아니 이거 진짜 아니잖아 어떻게 제가 대구로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분 또 뭐야 이거 나왔다. 이거 뭐야 관종 나왔다. 아니 찍지 마요. 찍지 마요. 네. 제가 얼핏 결혼식 하는 걸 봤거든요. 아우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친구도 안 해주고. 아 이거 진짜 아닌데. 그래 에바야 이건 찍지 말고 네, 이거 네. 결혼식 참석 못해서 죄송한데. 아니 근데 제가 초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참석을 하세요? 아 근데 이거는 야 축하드려요. 아 이거 아니, 이러려고 뭐야? 그런 게 아닌데 아까 현서님 축하드려요. 결혼 축하드려요. 네? 현서님 제이 현서는 제 친구. 아 예 제이 친구. 제이님 결혼 축하드려요. 현서님 야 너 축의금 봤더니 갑자기 너 그제 우산을 되게 잘 씌워드리면서 돈 좀 해드리지. 얼른 출발하십시오. 아, 예. 예. 가고 있습니다. 아유. 네, 똥도 칼국수야. 왜 이렇게 많이 보내줬어, 이 형님 또. 아, 저 이거 인서트 찍다 봤는데 이거 움직여요. 조개가. 그래요? 네. 움직일 거. 아, 움직이네. 추워가지고. 진짜? 봐봐요, 재현님 얘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우와. 얘 살아 있어. 조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오. 그냥 바로 때려 박는 거구나. 야, 조칼이야 조칼. 아, 근데 레전드긴 하잖아. 너도 알잖아. 아 뜨거워. 이게 그 짓무르는 게 싫어서 손으로 썬다는 게 야채 아니야. 이것 때문에 많이 못 파는 거 아니야? 이 채소 때문에. 그러니까 좀 짓무르고 많이 팔지. 이민 이거는 왜 안 넣어? 볶음밥. 아 뜨거워. 아니 이게 무네. 더 무러 이거. 야 근데 조개 진짜 많다. 미쳤다. 끓으면 완성. 이게 살짝 나는 국물이랑 겹쳐 먹어. 이거 조리에서 보내준 김치야? 어, 그래. 김치도 이만큼 이렇게 같이 와요. 어. 이거 맛없다고 하는 사람 진짜 없을 거야, 그치? 김치? 아니야, 이거 조칼국수라 이거. 없지, 호불호 안 진짜 갈래. 이거 호불호 안 갈려. 형님 먹어봤죠? 네. 살 거예요? 저 살 거예요. 그래, 그럼 세 개. 진짜 배송문이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루에 세 번씩 나가는데 저희가 이런 거 한 번 팔 때 만 개, 이만 개 팔거든요? 늦어지면 한 달 있다 배송이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송문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요거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제일 좋은 방법 그냥 빨리 지금 영상 다 보기 전에 일단 가서 결제하고 다시 끝까지 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원조 각장옥방 1타 강사 빚값 정지열 씨의 한입. 빚값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빚값 아 그렇지 볼의 움직임이 다르죠. 와 제대로 먹네. 진짜 맛있다 근데 와. 나머지 이제 나한테 맡겨봐. 내가 이거 진짜 잘해. 아 이게 나 죽이 더 맛있더라고. 근데 매장 가서 먹으면 죽이 없어요. 아 맞아. 저도 아, 사실 죽이 더 맛있어요. 연구죠. 네. 예. 아 그치 와, 그치.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지렸다. 똥한 손으로. 똥손으로 잘해버리네. 와 냄새가 너무 고소해. 제발 이러지 마라. 와 진짜 레알 맛. 와 이게 난 그 와 이게 진짜 레전드다. 셰프의 찬 김치랑
야와. 맛있다는 건 저희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느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처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사시겠지만 기존에 드셨던 분들이 아마 와다다 몰려가지고 살 것 같아요. 무조건 살 것 같아요. 하루에 300개 당일 생산 당일 배송이기 때문에 빨리 사셔야 배송이 문제가 없이 빨리빨리 도착한다는. 죄송하지만 지금 엔딩 멘트잖아요. 지금 나가서 결제하신 분들은 아마 일주일 있다 도착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가세요. 한 달 있다 기다리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많이 요청해 주셔가지고 원래 안 한다는 거 겨우겨우 설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아주셨으면. 아, 또 그것도 그렇고 김치 같이 먹으면 존맛탱이다. 파이어 아디오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